켈파노 비호용으로 개발한 구글맵 플러그인을 가지고 파노라마 투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파노라마를 켈파노 투어 배치 파일로 떨어뜨려서 투어를 만듭니다. 기본적으로 켈파노는 최신 버전을 사용하는 게 좋고요. 지금 사용하는 버전은 베타 버전인 1.93 버전입니다. 예. 켈파노 사이트에 가면 베타 버전도 다운받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VTuber가 만들어졌으면 확인을 한번 해보죠. 자, 파노라마 투어가 기본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구글맵 플러그인을 복사해서 투어 폴더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투어.sml 파일을 열어서 구글맵 플러그인을 인클루드 합니다. 구글맵 플러그인 폴더에 들어있는 pggmap.sml 파일을 인클루드 할 겁니다. 이 안에 바로 요 파일을 불러올 겁니다. 자, 저장을 한 다음에 새로고침을 해보면 구글맵이 들어와 있는 걸볼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좌표를 설정을 안 했기 때문에 현재 파노라마의 위치가 표시가 안 되고 있죠. 자, 그러면 좌표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플러그인의 에디트 모드를 활성화시키면 구글맵 열기라는 버튼이 보이게 됩니다. 이걸 클릭해서 자, 촬영된 위치가 일산 호수 공원인데 검색을 합니다. 그럼 호수 공원이 검색이 됐죠. 위성 사진으로 보면은 이 위치가 파노라마 상에서 보면은 일산 호수 공원의 원형 모양의 바닥이 되겠죠. 그러면 지도상에서 보면은 바로 요 위치가 되는 겁니다. 요 위치. 예. 자, 이 위치에다가 아까 검색한 그 센터 마크를 가운데를 가보고, 예. 자, 여기서 바로 촬영이 됐는데, 이 위치에서 클릭하면 GPS 값이 생성이 됩니다. 얘를 복사해서, 예. 얘를 복사해서 투어, 켈파노 투어 좀 SNL 파일에 씬, 첫 번째 씬이죠. 첫 번째 씬에 바로 GPS 값을 입력하는 곳에다가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씬에 GPS 값을 또 찾아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파노라마는 대충 보시면 파노라마를 보면 예. 촬영된 요 위치에서 호수 쪽으로 떨어져 있는 곳이죠. 예.
지도상에서 보면, 지도상에서 대충 위치를 잡자면, 이 정도 위치에서 촬영을 한 것입니다. 네. 이 위치에 GPS 값을 또 우리가 알아내야 되겠죠. 네, 이 맵을 클릭하면, 클릭할 때마다, 네, 현재의 아이콘이 생성되고, 생성된 아이콘을 클릭하면 GPS 값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성된 아이콘들은 오른쪽 마우스로 클릭해서 삭제를 또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그 GPS 값을, 이 위치의 GPS 값은 클릭하면 바로 나오죠. 또 카피해서 두 번째 씬이니까 두 번째 씬에다가 붙여넣기를 합니다. 저장을 한 다음에, 저장한 다음에 다시 한번 열어보면, 열어보면 이제 GPS 값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도가 이제 정상적으로 뜨죠. 예. 그렇죠? 위성으로 바꿔놓고 보면은 이게 떴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뜬 상태에서 위치가 안 난다는 거죠. 이 저기 그 레이더의 위치가 정확하게 파노라마하고 위치해야 되는데 위치가 안 맞죠. 자, 그러면 그 위치를 한번 더그 수정을 해볼게요. 자, 구글 맵을 열고, 그래서 네, 위성 사진을 돌리고, 위치가 아까 보니까 네, 이 위치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자, 전체 화면으로 놓고 얘를 클릭하면 요 위치가 가운데로 센터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얘를 또 이쪽 부분을 클릭하면 파노라마가 가운데로 오고 수직으로 또 가운데로 오고, 눈을 꺼보면 현재 이 파노라마상의 북쪽은 바로 요 부분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 가운데 부분을. 예, 다시 지도를 클릭한 다음에 그럼 지도상에서는 바로 이 부분을 가리킨다는 얘기죠. 그쵸? 여기 나무 있는데. 즉, 파노라마의 가운데 부분이 바로 여긴데, 지도상에는 바로 이 위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지도를 컨트롤하지 못하게 이걸 막아놓고, 마우스로 회전을 시키면, 여기 이제 북쪽으로 오게, 예. 회전을 시키면, 여기 지지판이 나옵니다. 지지판이 요 지지 눈이 눈금이 예. 이렇게 파노라마상의 북쪽을 가리키게끔 하고, 요 값을 50 마이너스 51이죠. 헤딩 값에다가 입력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51. 예. 그러면 첫 번째 헤딩 값도 적어졌고요. 두 번째 이제 헤딩 값은 두 번째 파노라마의 헤딩 값은 자, 두 번째 파노라마는 물 위에서 뜬 거죠. 아, 찍은 건데, 두 번째 파노라마의 파노라마상의 그 북쪽은 예, 저기 원반 우리 촬영된 요구에서 좀 벗어난 예, 건물 쪽을 가리키고 있죠. 촬영된 위치는 일단 아까 한이 정도 위치가 되겠죠? 이 정도 위치가. 예. 그래서 위치에서 그리고 파노라마의 정 가운데가 지금 이쪽 부분 가리키고 있으니까 파노라마가 가리키는 부분을 마우스로 또 회전해서 자, 이게 이제 이 정도 이 눈금이 예. 정확하게 이 정도 가리켰죠. 예. 그럼, 헤딩 값은 그럼 99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99를 입력하면, 예. 두 번째 파노라마의 헤딩 값에 99를 입력하면 모든 작업이 다 끝난 겁니다. 자, 새로 고침해서 이제, 레이더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지 예, 확인을 해 봅시다. 자, 첫 번째 파노라마 예, 보시면 정상적으로, 그쵸?
예, 이 의자의 가운데 북쪽을 가리키죠. 예, 건물 쪽 뒤쪽을 가리키면서 예, 정상적으로 여기다가 동작하고 있네요. 그렇죠? 예. 두 번째 파노라마도 이제 보시면 예, 두 번째 파노라마도 역시 예, 정확하게 건물 쪽, 그 다음에 이쪽에 가면 튀어나온 데가 있는데 예, 바로 이 부분을 가리키게 되죠. 이렇게 돼서 모든 작업이 이제 끝났어요. 끝났으면은 요 우측 상단에 이 구글맵 열기라는 것은 사실은 편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요. 실제로 웹에다가 올릴 때는 이제 이 버튼이 필요가 없는 거죠. 이 버튼을 없애야 되는데 없애는 방법은 PGMap 그 제가 만든 그 플러그인에 그 폴더로 들어가서 갖고 pggmap.sm 파일을 열어보시면 거기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그 옵션 중에 에디트 모드라는 게 지금 트루로 있잖아요. 이걸 플러스라면은 예, 그러면 이 버튼이 없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예, 웹에다 올려서 포스팅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지도가 지금 처음부터 열려져 있는데 나는 이 지도가 처음에 닫혀져 있게끔 안 보이게끔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설정에서 요런 것들은 이제 맵 타입을 말하는 거고요. 설정에서 툴팁 맵스팝 저기 맵 하이드라는 게 지금 플러스로 돼 있죠. 맵을 이제 처음부터 안 보이게 하겠다. 그러면 요걸 트루로 고쳐서 저장한 다음에 예. 맵이 보였지만 다시 새로 고침해 보면 맵이 안 보이게 되고요. 그 대신 이제 여기에 맵 열기라는 버튼이 생성이 되죠. 클릭하면 이제 맵이 열려 있고 예, 축소하고 이동도 할수 있고요. 예, 드래그해서 확대도 할수 있고 예, 닫을 수도 있고요. 또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지도가 위동되어 있다가도 원래 위치 지도의 원래 위치대로 올라오면은 클릭하면 바로 이렇게 또 예, 센터로 오게 되어 있고요. 모바일에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옵션을 잠깐 살펴보자면, 요거는 이제 빅맵 키를 넣는 건데, 보통 이제 KR 판화에서, 구글이 프레시 맵을 더 이상 서비스를 안 하죠. 그래서, 그리고 또 구글은 맵 소스를 이제 API 키를 다 오픈해 갔고요. 별도의 키가 없어도 구글 맵은 동작을 합니다. 대신에 프레시로 동작을 안 하고, HTML5로 동작하기 때문에, 서버에서 파노라마가 열릴 때 HTML5로 열리면 KR 패널에서 자동으로 구글 맵을 보여주는 거고요. 프레시로 열리게 되면은 빅맵을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글 맵은 프레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빅맵을 어쩔 수 없이 쓰게 되는데 국내 빅맵 사정이 별로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안 좋죠. 어쨌든 프레시를 떴을 때 빅맵을 쓰고 싶다 하면은 빅맵은 아직 모든 소스를 다 오픈을 안 했기 때문에 API 키를 발급받아서 여기다 입력을 해야 됩니다. 제가 준비해 놓은 분명히 키가 있는데, 요 키를 복사해서 빈맵 키를 빈맵 키는 빈맵 사이트에 가서 누구나 다 발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빈맵 키를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플래시를 뜬다 하더라도 지도가 구글맵 대신에 빅맵이 뜨면서 이 키가 있기 때문에 동작을 하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밑에는 맵 타입 해갖고 맵 타입이 항공 사진으로 뜨게 할 것이냐, 즉, 그 위성 사진으로 뜨게 할 것이냐, 아니면 일반 지도로 뜨게 할 것이냐, 그런 설정을 할수 있는 거고요. 맵집은 처음에 맵이 얼마만큼 확대돼서 열릴 것이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읽고는 맵 하이드는 맵이 처음부터 보이게 될 것이냐, 아니면은 처음에 안 보여서 버튼을 클릭하면 나오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파노라마를 많이 만들게 되면 하나의 투 안에 파노라마 수가 많게 되면 지도상에 이런 핫스팟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근데 그런 핫스팟들을 많이 생겼을 때이 핫스팟이 전부 다 보이게 할 것이냐. 그럼 지도가 축소가 되겠죠. 예.
그렇지 않고 내가 설정한 중값으로 보이고 처음 뜬 파노라마의 핫스팟이 먼저 보이게 하고 싶다 그러면 얘를 false를 해주시면 되고요. true로 하게 되면은 지도상에 들어있는 모든 핫스팟이 다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지도의 보도 값을 설정하는 거고, 지도의 백그라운드 컬러, 그 다음에 지도에 이제 풍선말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지금 브라우저가 잠깐 멈췄네요. 가끔가다 이런 현상이 있는데. 다시. 띄워서 지도에 아까 이제 보도 설정할 수 있고요. 마우스 오버 하면은 이 풍선말이 나옵니다. 이 풍선말의 이제 컬러라든지 그런 것도 여기서 설정을 할수 있고, 풍선말은 기본적으로 투어에 보면 타이틀이 있죠. 타이틀 요거를 끌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타이틀을 만약에 요거 고쳐놓으면 일 산호수공원 상공. 그다음에 호수쪽 상공. 이렇게 해서 대충 이렇게 해놓고 저장을 하면, 그러면 웹이 처음부터 보이게 합시다. 띄워보면, 자, 여기에 이제 풍선말이 이렇게, 그렇죠? 네.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자, 별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투어를 만들어 봤고요.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